자, 이렇게 예산 잘 짜는 게 중요한 만큼 또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만들고 있는 단기 일자리를 저희가 몇 군데 점검해 봤더니 세금이 줄줄 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김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수십 곳에 인력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사고 원인을 찾는 20일짜리 단기 일자리입니다. 48개 지자체에서 770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일하는 기간이 12월이라는 겁니다. 겨울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게 참 의문이에요. 겨울 뒤에 그 10대 조사 하는 게 영화도 떠진다는데 똑같이 제 연락이 하는데 뭐 상태 잘 하면 해야죠. 예산 낭비일 게 뻔하지만 정부가 하라고 하니 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예산이 그렇게 또 연내에 또 하라고 지시는 지침은 돼 있어가지고. 농촌 지역 폐비닐 수거 사업. 전국 80여 개 시군이 참여해 노인과 실직자 등 취약계층 4,900명을 뽑게 됩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그런 구직자 대상으로 모집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렸고요. 하지만 기한이 촉박하다 보니 선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려왔으면 일자리 없으신 분들 그 위주로 해가지고 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뭐 겨울철 농한기 뭐 이렇게 잠깐 알바식으로도 하고 싶고 뭐 그렇게 하시겠네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잔목 제거가 한쪽에선 산불 방지 목적으로 다른 쪽에선 숲 가꾸기란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내용이 중복되는 일자리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랑물질 제거는 도로변이라든지 저 산불 위험 지역에 있는 뭐 감목류라든지 그런 걸 다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등굴류를 집중적으로 생태계 쪽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원래 예정됐던 사업이 새로 나온 것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기재부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사업계에서 정직을 고용할 예정에 있던 인원이에요. 정부는 졸속사업 논란에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사업 효과는 커녕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애초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